컨벤션이 새롭게 진출한 곡물 유통 사업에서 마수거리 실적을 신고했습니다. 페모션은 11일 국내 사료업체에서 공동 구매한 남미산 옥수수 7만여 톤을 직접 구매 운송해 인천항에 하역했습니다. 페모션은 할인그룹 편입 후 글로벌 곡물 유통 사업에 진출해 첫해 국내 도입 곡물 31만 5천 톤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. 이 선사는 사료용 옥수수를 12월 브라질 산투스항에서 파나막스 벌크선 피오렐라호에 선적한 뒤 1개월여 만에 인천항 대한벌크터미널 엘리베이터에 하역했습니다. 페노션은 이날 하인그룹 김홍국 회장과 페노션 추성엽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항에서 첫 곡물 도입 모선 입항식을 가졌습니다. 페노션 관계자는 곡물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차별화된 역량을 키워 동북아 식품시장은 물론 세계 곡물 유통시장으로 진출해 안정적 수익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KSG 뉴스 이경입니다.